네,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3편 네, 블로킹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블로킹이란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지만 저희 속코치는 또 무엇입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태수 선수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블로킹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블로킹을 하기 전에 이 관절을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절 스트레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킹을 하기 전에 그냥 안 풀고 하다 보면 골반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골관절을 잘 풀고 나서 해야지 이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무릎을 꿇고 뒤꿈치를 누르고 그대로 쭉 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쭉 그리고 허리까지 배를 쭉 들어주고 이게 되면은 이제 발목을 뒤로 제껴서 그대로 쭉 누워줘. 야 나는 안 치고 왜 이걸 하면 고관절이랑 허리랑 같이 풀리기 때문에 이걸 흔히 TV 보면서 침대에서 하면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하면은 늘어나요. 아! 안 돼! 안 되는데? 된 거야? 이거 인체 구조상 된 거야 이거? 일단은 블로킹에 대해서는 보통 사회인 하시는 분들은 이 미트가 이렇게 되거나 같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공이 밑으로 빠지거나 튀었을 때 여기에 맞게 되기 때문에 항상 블로킹 할 때는 손은 여기 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미트는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확실히 대줘야지 맞았을 때 공이 맞았을 때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되게 첫 번째로 놓고 이거부터 습관화를 시키시면 이제 글러브 핸들링 연습처럼 계속 해야 되는구나. 고개랑 같이 그냥 고 그렇지 그런 공이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것도 빨라야 되는구나. 빠르게 여러분 고정관절 진짜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반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 하고. 이게 되면은 이제는 블로킹 스텝이라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는 훈련인데 두 개만 해도 이거 두 개만 솔직히 숙달이 돼도 사회인에서는 충분히 블로킹 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스트레칭이랑 지금 이거 핸들링 하는 거나 이거 하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자면 블로킹을 할 때 공을 안아주는 느낌으로 블로킹이 들어가야지 이 오는 스피드를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이 오는데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가면 공이 더 멀리 튀기 때문에 공을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식으로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뛰어와서 이렇게 안아주듯이 해야 되네. 여자 뛰어. 그러니까 축구공이나 농구공 같은 것을 던져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아주는 연습 이런 거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 괜찮다. 좋은 팁이다. 축구공이나 농구공으로 먼저 하면서 이제는 우리 그 김태성 선수가 한번 진짜 제대로 블로킹 연습하는 걸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 이제 기본기가 확실히 숙달이 되면 좀 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김태성 선수가 지금 좌우로 빠지는 것까지 훈련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고관절이 확실하게 유연성이나 근력이 확실하게 이렇게 풀려있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보여준 핸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제자리에서 블로킹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숙달하시고 집에서는 항상
꾸준히 관절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이 좌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그거 확실히 숙달되셔도 내가 볼 때 시합하는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블로킹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번 할게. 내가 무슨 진짜 야구선수 보는 것 같고. 여기 진짜 포스는 달라. 여러분, 이렇게 포스편 3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 2편, 4편. 1편 때는 캐칭, 익혀질 자세, 그리고 2편은 그리고 송구, 이루 송구 자세, 마지막 3편은 포수, 블로킹 연습.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숙달하시면 포수 실력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고. 중요한 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시고 항상 관절 스트레칭 푸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설명해드린 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인 야구를 하면서 최대한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상이 오게 되고 동작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야구는 이 퍼포먼스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 힘으로 하면 그런 동작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쿠치.